많은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공부한 지 1년 4개월 되었습니다. 법이 너무 좋아서 울고 웃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정법과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의 모순을 깨치려고 노력 중이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항상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잘못된 습으로 많은 실수를 하고 시험지에 걸립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에 크고 작은 사건들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공부 키를 잡아야 할까요? 우리 공부하는 우리 정법 가족들이 알아놔야 될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모르는 거를 내가 행동해야 되고 안 해야 될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 정법을 만나가지고 한 뭐 5개월, 6개월 굉장히 좋죠. 안 좋았던 분. 없네, 그죠?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한 1년쯤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뭔가 시무룩해져요. 들을 때는 맞다 맞다 하는데 그만 일상생활처럼 돌아간다 이 말이죠. 왜 이렇게 되느냐? 재미가 없어진다. 왜 재미가 없어지냐? 내가 처음에는 이 지식의 질량이 모질했기 때문에 영혼의 질량이 모질해가지고 진리로 갖고 이렇게 바르게 풀어서 아르켜 주니까 이것이 막 쓸어 담는다고 내가 영혼이 좋아 죽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거는 육신이 좋은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좋은 겁니다. 내 영혼이 좋으니까는 행동하는 게 육신으로 표가 나는 거죠. 이게 저기 막 요새는 아 왜 저러노 이거 육신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좋아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의 질량이 자꾸 좋아지고 이 모지렘을 갖추고 이는 이게 일용할 양식이 막 들어가니까 내가 막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데 문제는 여기서 어느 정도 몇 개월 이렇게 담으니까 내가 이제 풍부해졌어요. 영혼의 질량이 어느 정도 찼단 말이죠. 차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눈이 높아져요. 여러분들이 눈이 높아진다 이 말이죠. 영혼의 질량이 지금의 새로운 지식을 갖추고 보니까 영혼의 질량이 높아지니까 내가 사람 보는 눈이 높아지고 분별하는 게 달라지니까 사람을 얕잡아 보게 됩니다. 이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대학 교수하고도 앉아갖고 이야기하다가 이 교수도 얕잡아 보이는 거예요. 언제 내가 저 양반을 얕잡아 한번 봤겠노? 스님을 봐도 스님이 얕잡아 보이고 목사를 보니 목사도 얕잡아 보여. 이래 눈이 높아졌으니까 사람들을 좀 더 알러 보기 시작을 해요. 이게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응?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라는 거는 다 배웠잖아요. 내가 질량이 좋아지니까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인드가 너무 우리처럼 안 갖췄다 보니까 너무 낮아 보이면 내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 자신이 겸손해줘야 된다는 거죠. 겸손하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내를 달리 봐요. 전에 질량이 모자랄 때는 겸손하지 못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질량을 갖추어서 겸손해지니까 사람들이 내를 보기를 달리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은 잘 듣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갖추고 나니까 우리가 좋아졌다면 우리의 주위의 사람도 좋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을 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줘야 된다. 우리밖에 모르고 있으니까. 이걸 주위의, 내 주위의 사람을 득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득되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당신이 외톨이가 된다. 내 혼자 아는 걸 갖고 상대하고는 교류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상대도 알아야 교류가 돼요. 그래서 지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힘이 올라가는 거죠. 이 정법 강의는 듣고 내 옆에 사람들을 이 정법 강의를 듣게 할 때 당신들은 안 외로워집니다.
그게 힘이 되고 이 사회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내 주위의 사람이 또 이걸 들으면 내처럼 좋아할 때 이 사회가 더 좋아진단 말이죠. 사회를 이롭게 한 게 돼가지고 이 행운을 니한테 줍니다. 이제 지금 이 스승님이 앱을 만들어갖고 내준 거는 이제 앱을 잘 활용하라고 한 겁니다. 내가 세상을 다 둘러봤더니 일반적으로 지금 이 강의를 전해갖고는 많이 받아들일 수 없게 돼 있다. 그래서 다 둘러보고 이걸 앱을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는 앱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이래서 정보를 담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접근하는 데에 뭔가에 끄달리지 않고 뭔가에 편애를 하지 않고 그 내용만 갖고 접할 수 있게 돼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줬을 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진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튜브를 가르쳐주지 말고 앱을 전부 다 깔기 시작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앱을 까는 방법도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법이 이 사회에 많이 깔리면 깔릴수록 우리는 소통할 공간이 넓어진다. 그리고 이 사회가 좋아집니다. 우리와 이념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위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하면 나는 절대로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내 주위의 사람 한 사람을 도왔느냐? 그 도왔을 때 너가 더 좋아지는 것이지 한 사람을 이롭게 하지 않으면 더 좋아지려고 욕심은 내지 마라. 내 주위에 한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살기 아주 재밌게 해주고 좋게 해줬다면 그 공답이 니한테 오리니 내 주위의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 공답이 니한테 오는 것이지 스승님이 지금 가르침을 주고 이 에너지를 주는 것은 기본이고 이 기본의 힘을 받고 나면 내 주위의 사람 한 사람을 이롭게 해라. 그럴 때 다시 너가 이롬이 올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 좋아집니다. 스승님 전에는 좋아졌는데 이번에도 사람 이롭게 안 해도 좋게 해주십시오. 절대 없습니다. 0.1mm도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은 물건을 주어서 밥을 주어서 금덩어리를 주어서가 아니에요. 모르는 걸 알게 해야 된다. 이 사회가 20년 동안 우리가 이는 지혜의 지식을 먹었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 먹은 것이 오늘날 지금 전부 다 힘들어져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나왔다면 이제 이걸 전부 국민들이 같이 형제들이 같이 이 나누고 이렇게 해서 이 마인드가 달라져야지 우리한테 오는 에너지 질량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대를 이롭게 해라. 한 사람을 이롭게 할 때 너한테 그만한 기쁨이 올 것이고 즐거움이 올 것이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원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는 봐라. 이제 유튜브 놔두고 앱을 깔기 시작을 하십시오. 앱으로 해가지고 이거 깔기 시작을 하면 3개월이든 100일이든 내가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오. 그 이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내 혼자 공부한다고 내가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내는 더 갖출 수는 있어도 내 주위에 이롭게 안 하면 내 즐거움은 오지 않는다. 절대 안 옵니다. 그리고 정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연락이 왔다고 그 사람한테 매달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너희들한테 스스로 이롭게 되지 않는다. 내 주위의 사람을 이롭게 했을 때 이루어진다. 이때 그 공답이 니한테 갑니다. 묘한 일이 이제부터 일어날 겁니다. 정법을 공부한 사람들을 이렇게 정법 가족들이 왔다고 서로가 악수를 하고 전화번호 따고 연락을 하고 이러고 시간 낭비하지 마라. 공부를 하는 것은 내가 직접 듣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거기에 맞게끔 이해되게끔 해놨기 때문에 직접 들어서 자기 공부는 자기가 하게끔 해놨습니다. 너가 만나서 아리킨다고 아리키지지 않는다. 절대로. 직접 듣게 하십시오. 들은 연후에 나누십시오. 내가 듣게 한 사람은 너의 사람이 되고 너와 같이 오집니다. 이렇게 해서 너한테 즐거움을 주고 너한테는 에너지를 돌려주고 이제부터 세상에 열릴 길을 만들어주니까 절대로 다른 식으로 해서 도움 안 주면 이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이것이 이해가 된다면 시작을 한번 해봐라. 이때까지 1년 동안 제비 크롭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하라 한 것은 서로가 이래 나누어 보고 서로가 나누어 보고 그 다음 2차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풀어주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 주의를 이롭게 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삶의 질량이 좋아지는 방법입니다. 주위에 한 사람을 이롭게 했을 때 내한테 그 공이 돌아오니라. 절대로 하느님은 거짓말 안 합니다. 이 사람도 절대 거짓말 안 한다. 나는 자연의 일꾼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내 주위의 사람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저쪽에 정치하는 사람이 책임지준다 생각하지 말고 내 주위의 사람은 내가 책임진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거기다 힘을 줄 겁니다. 이해 갑니까?